2021 K3 8라운드 평택시티즌 FC와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를 소사벌 레포츠타운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고요. 도움 말씀에 백현기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평택시티즌 FC입니다. 골키퍼 백준범, 최민수, 현승윤, 김정훈, 김재현, 이영석, 김남규, 이준원, 박재훈, 이한빈, 한창우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네. 지난 경기 골키퍼 이승규, 황재훈, 차영환, 박경익, 신태한, 양준모, 김현중, 정서훈, 김동섭, 김슬기, 임예담 선수가 뛰겠습니다. 네. 이쪽에 창원... 흰색 유니폼이 창원시청 축구단이고요. 화면 오른쪽에 푸른색 유니폼이 창원시청 평택시티즌 축구단입니다. 자, 오른쪽 한번 접어 놓고요. 이한빈이죠. 골문 쪽 올려줬습니다. 잘 봤습니다. 오, 경기 날카롭게 올라갑니다. 헤더. 뒤쪽에서 지금 충돌이 있었습니다. 강하게 부딪힌 것 같은데요. 자, 선수들 벌써 두 번째 충돌인데요. 네. 자, 헤딩 경합 중에 머리와 머리가 네. 강력하게 부딪혔습니다. 지금은 현승윤 선수로 보여. 지금은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고요.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소유했고요. 한창호 멍글스틱! 앞서도 굉장히 킬패스를 넣어줬던 김재현 선수인데요. 태클 성공됐어요. 그림 태클이에요. 전지 패스 이한비. 벤치에서 어필이 나오니까 주심이 와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카드가 나오네요. 앞선 장면에서 왜 파울이 아니냐 라고 창원시청 벤치 쪽에서 조금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네. 그 옐로 카드가 발급이 됐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좀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자, 또 바뀐 수비하는 평택시티즌 입장에서는 상대방 공격에서 롱킥이 나오는 거를 뽑아내면 성공이잖아요. 네. 자, 오른발 빠졌어요.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임예담의 멋진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아,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평택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네, 바로 여기서부터 전개가 됐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뒤쪽으로 네. 곧바로 카메라가 미쳐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슈팅 스피드였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임예담의 오른발 슈팅이었고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도 이렇게 유기적 양준모, 이한빈 선수였죠. 자, 지금은 슈팅이 있었는데요. 네, 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한 번 나옵니다. 오, 잘 놓았어요. 올려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찍어줬습니다. 자, 좋습니다. 뒤쪽 헤더. 네. 안전하게 걷어냈습니다. 키가 통과됐다면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킥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양주 반대편 전환했고요. 툭 찍어줍니다. 헤더 떨구났고요. 뒷담요. 막아섰습니다. 네, 바로 이 그림이 나왔거든요. 이한빈을 향한 롱볼 그리고 헤더 세컨볼, 김남규의 슈팅, 그리고 그때는 골까지 연결이 됐었는데 바로 지금처럼 기회를 더 주는데요. 수비가 안전하게 따내면서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19분 임예담의 선취골로 창원시청 축구단이 1-0으로 앞선 채 경기가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죠. 네, 전반전을 주도했던 평택시티즌이었는데 열심히 시계를 확인하고 있고요. 이제 진영을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창원시청 축구단, 화면 왼쪽이 평택시티즌입니다. 자, 후반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최민수 플레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치 길었습니다. 차스인데요. 자, 김동섭이 내줬습니다.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지금도 이 평택의 수비 오늘 선취골을 기록했던 임예담이고요. 자, 패스 연결됐습니다. 양준모 올려줬어요. 뒤쪽 수비가 걷어냈고요. 빠르게 넘어가야 됩니다. 자, 오른쪽 빠져나갑니다. 바로 원터치로 올려줬는데요. 뒤쪽 슈팅 차스예요. 자, 때리지 못했고요. 뒤쪽 김남규. 자, 차세요. 조금 슈팅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정확한 입입니다. 네, 교체해 들어오자마자 일단은 본인의 존재감을 알렸고
아 지금은 사실 본인보다 약간은 뒤쪽으로 볼이 전달됐기 때문에 네. 슈팅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동기부여가 확실합니다. 자, 올려줬습니다. 낮게 올라왔는데 네. 연빈이 헛구쳐 올라서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자 부딪혔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정훈 낮게 올려줬습니다. 자 좋아요. 자, 오른발 슈팅. 네. 어우 지금은 슈팅이 조금 약했네요. 아, 지금 김남규 선수가 조금 잘 돌아섰고요. 네. 이 터치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세컨드 터치도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강하게 때릴 네.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자, 반대편으로 지금은 부드럽게 아, 터치 좋아요. 떨궈졌고요. 이한빈이에요. 이한빈 오 태클 벗겨냈어요. 자 연결됐어요. 자 오른발 슈팅 굴절됐어요. 자 굴절되면서 쪽으로 뿌려줍니다. 스텝 오버 김슬기 네. 올려줬고요. 뒤쪽 오 골키퍼에게 헤더로 연결했습니다. 김슬기 선수로부터 시작되는 이 크로스가 뛰고요. 찍어줬습니다. 뒤쪽 헤더 떨어지고 스텝컷볼 아 있는데요. 자 김남규 슈팅 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 박스 안쪽에 수적 우위를 가져갔던 평택이었는데 아, 지금 세컷볼 찬스였는데 떨어졌거든요. 네. 지금은 오른쪽 원터치 돌려놨습니다. 오. 자, 이어집니다. 오른쪽 측면 올려줬을 때 얼리 크로스 저. 받았어요. 자 굴절 오른발 슛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아 지금도 세컨 볼을 굉장히 잘 따냈던 창훈이었고 그렇죠. 이현성 선수가 마음 놓고 슈팅을 때려봤는데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완벽한 찬스에서 정확하게 보고 때린 슛이 아, 네. 살짝 빗나갔습니다. 와 만약에 이 골이 골문을 틀려 자 일단은 올려줍니다. 자 안쪽까지 왔는데요. 네 코너킥 선언됐습니다. 네 그렇죠. 초반에는 분위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올려줬습니다. 길게 올라오는데요. 골키퍼가 어렵게 잡아냈습니다. 아, 지금은 양준 지금 킥이 날카로웠는데요. 자신의 몸보다 뒤쪽으로 향한 공 자, 뒤쪽 오른쪽 올려줬어요. 아, 네. 자 지금은 코너킥이 조금씩 조금씩 이 근육의 통증이 올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작지 않은 것 잘 잡아놨습니다. 뒤쪽인데요. 먼 거리 오른쪽 바라봤습니다. 오! 바스타 쪽인데요. 뒤쪽 당겨줬습니다. 오른발 슈팅! 아하! 오른발 슈팅에 조금 감겼습니다. 아, 지금은 마지막에 조금 볼이 튀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임팩트를 정확히 가져가기는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슈팅까지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자 장결희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네. 결정력의 아쉬움 그리고 이 수비 뒷공간 한 번의 실수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오, 자, 뒤쪽인데요. 연결됐어요. 오, 넘어졌어요. 자, 여기서 자! 이 경기 막판에 이렇게 페널티킥을 허용하는 장면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장면이죠. 앞서 있었던 그렇죠. 네네. 지금은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 4분이면은 양 팀 통틀어서 두세 번의 공격 찬스가 이어질 수가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꽤 많은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요. 받았어요. 좁은 공간이에요. 좁은 공간 빠져 나가 쪽에서. 자, 네 몸싸움으로 이겨냈습니다. 오. 지금은 조금 반칙이 네 카드가 바로 주어졌죠. 네. 항의를 해봤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네. 아, 네. 22번 최동우 선수가 잘 버텨줬습니다. 전반전부터. 네, 다리에 걸렸네요. 네. 저런 자, 있습니다. 네, 왼쪽을 안 봤어요. 이렇게 장결이 쪽으로 장결이네요. 자, 지금은 빠르게 올려 줘야겠죠? 자, 안쪽 선수들이 많습니다. 올려 줬습니다. 자, 안쪽에서 아! 터졌어요. 극장골이 터졌습니다. 와 정말 두드리고 두드리더니 이 경기 막판에 이 평택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인공은 전혜민 선수였습니다. 네.
교체에 들어온 전혜민이 이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 세컨볼 끝까지 밀어넣으면서 평택에게 귀중한 한 점을 선물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평택 시티즌 비록 첫 승은 거두지 못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1대1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자, 그렇죠. 아직 네. 뭐 물론 경기가 끝난 건 아니지만 거의 버저비터 골과는 다름없었거든요. 그렇죠. 이 장면에서 아 일단은 박재훈 선수의 헤더가 한번 막혔는데 그렇죠. 아 끝까지 집중력을 가졌던 전혜미 선수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주심의 히스토리 울리면서 이렇게 스코어는 1대1 양팀이 사이좋게 승점 한 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 순간에 터진 이 극장 동점골에 힘입어서 그렇죠. 평택 시티즌이 패배는 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네. 아쉬운 결과라는 것은 솔직히 해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 다음 경기로 첫 승리를 미뤄야겠고 반면 창원시청 축구단도 이 2연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에 조금 집중력이 흐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한 번 승리를 다음 경기로 기약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양 팀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지우였고요. 백현기 해설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